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선 아기 별꽃이고요. 너무 예뻐가지고요.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. 세레시스 금이고요. 아우, 요렇게 예쁘게 분갈이가 되었고요. 예쁩니다. 요 아이는 제가 보험으로 비싼 금이잖아요. 남는 아이는 이렇게 귀여운 콩분에 보험으로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와, 이 아이도 자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늘어지면 아우 너무 예쁠 것 같고요. 잘 심어준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물을 좋아하지만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은 주지 않았고요. 2주 뒤에 입장이 물을 좀 원하게 되면 그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을 테리아 이렇게 분갈이가 예쁘게 됐고요. 어우, 여기 빨간 분에 너무 예뻐요. 우와, 이제 분도 제가 다 이제 비슷한 색깔만 있어서 이제 빨간색이 요거 빨간색, 저거 빨간색 이렇게 해서 빨간색 분도 참 예쁘네요. 여기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. 요게 처음에 농장에서 나올 때 모래에 심겨 있더라고요. 진짜 아주 가는 모래예요. 그래서 저는 다육이 흙에다가 조금 심어줬어요. 그냥 그대로 모래를 그대로 놓으면서 겉에는 다육이 흙을 채워주고 위에는 마사를 이렇게 해줘서 물을 좀 적게 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통풍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원래 심겨져 있던 흙을 보니까요. 농장에서는 그 아이의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이렇게 키우잖아요. 근데 맨 처음 흙을 보니까 완전 모래에 얘가 심겨 있더라고요. 그대로 심어줬으니까 잘 크기를 바래봅니다. 신랑이 이렇게 스파이더맨 대신 그때 요 아이랑 몇 개 이렇게 사다 줬어요. 그래서 그때 사계국화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제가 재빨리 분갈이를 해줬고, 얘는 집에서 적응하는 상태를 보고 한 2주 됐어요. 이제 2주 돼서 저희 집에 잘 적응하는 걸 보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잘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이렇게 쌍둥이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니까 너무 예뻐요. 이렇게 화분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네요. 요 아이들은 창 다육이라서 오래오래 저의 반려 식물로 잘 클 것 같아요.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이뻐라, 이쁘네요. 그리고 다육이를 심어줄 때는 1도, 2도보다 이렇게 3도로 심어줘야 또 조화롭고 예쁘다고 또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3도로 심어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다육이는 저는 다 이쁘네요. 아젤리아 불꽃입니다. 저는 불꽃이라서 빨강색인 줄 알았어요. 이게 약간 빨강색인데요. 요 아이는 약간 찐분홍색이에요. 찐분홍색. 색깔이 여기 카메라에 다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. 새빨간 색이 있으면 하나 더 사고 싶어요. 꽃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. 와,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꽃 다발 같고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, 너무 예쁘다. 새빨간 색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또 욕심이, 아휴, 이 욕심이 마구마구 생깁니다. 빨간색이나 흰색도 있으면 하나 더 사고 싶네요. 이제 그만 사야겠죠? 와, 근데 그런 거 있잖아. 옛날에 제라늄 키울 때도 제라늄을 종류별로 구입하고요. 다육이도 좀 비슷한 종류로 이렇게 쓰면은 또 종류별로 구입하고요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아이도 너무 예쁘니까 자꾸 종류별로 다 사고 싶네요. 아유, 참.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. 못 말립니다. 아유, 예뻐라.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